오타니 쇼헤이 잘 던지고 잘 치고 잘생긴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출생 1994년 7월 5일 일본 이와테현 오시시에서 태어났다. 키 193cm 몸무게 95kg 비형 그리고 얼굴도 작다. 우투좌타 왼손으로 쳤다 하면 홈런 아니면 안타 오른손으로 던졌다 하면 165km 못하는 게 없는 현실판 만화 속 캐릭터 오타니 쇼헤이의 실력은 눈일까? 실력일까? 혹시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월한 유전자 덕분 아버지 미쓰비시 중공업 상해인 야구단에서 활동했던 야구선수 어머니 배드민턴 선수 출신 형 상해인 야구단 코치 겸 선수로 활동 누나 전 배구 선수 현 간호사 아버지 키 182cm 어머니 170, 형 187, 누나 168 오타니 193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유전적 요인 인정. 오타니 쇼헤이도 단점이 있다. 내구성. 오타니 쇼헤이도 인간이다. 투타 겸업으로 비로도적으로 인한 부상들이 있다. 도미존 수술, 고질적인 무릎 부상 등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벌크업으로 인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공끝이 밋밋한 패스트볼. 다른 구속 대비 공끝이 심심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타니 쇼헤이는 140km 중 후반대에 스플리터를 장착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극복해내고 있다. 투구할 때 구종마다 정해진 표정이 있다. 실제로 오타니 쇼헤이는 구종마다 정해진 표정이 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 구단은 야구 연습이 아닌 표정 교정에 힘을 쏟았는데 야구에 집중을 못한 오타니 쇼헤이는 잠시 힘들어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도 프로 초기 시절 이야기로 현재는 없어진 버릇 중 하나라고 한다. 한마디로 오타니 쇼헤이는 단점도 없어 타고난 유전자도 물려받고 단점도 잘 극복한 오타니 쇼헤이는 정말 운으로만 성공한 스타인가. 오타니 쇼헤이 하면 이슈인 것이 오타니의 만다라트 계획 회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목표를 세운 오타니의 만다라트를 보면 결코 그는 운이 좋은 스타가 아닌 노력과 실력으로 운도 함께 잡은 스타임을 알 수가 있다.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를 한번 보겠다.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몸 만들기, 제구 9위 멘탈, 스피드 160km, 인간성, 운, 변화구가 분포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야구를 잘하기 위해 몸 만들기, 제구 등은 이해가 되는데 인간성이나 운이라는 항목이 눈에 띈다. 오타니 쇼헤이는 성공에 대한 집중력과 집착력이 대단한 것 같다. 본인은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실천하는 것 같다. 실제로도 경기 중 쓰레기를 줍는 오타나를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오타니 쇼헤이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남이 버린 운을 본인이 줍는 거라고 한다.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세운 오타니의 야구 인생 계획을 보면 40세를 마지막 경기로 노히트 노런을 계획하고 있다. 오타니를 보고 있으면 많은 걸 반성하게 되는 것 같다. 난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았을까부터 난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그렇다. 암튼 오타니 쇼헤이의 모습이 완벽해 보인다면 그 모습이 부럽다면 현재 내 행동부터 바라보고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난 그렇게 시도도 안 해보고 부러워하니까. 역시 세상에는 공짜라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만의 만다라트를 써봐야겠다.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